적기와 재수와 같은 거고 육락과 돈이 같고 이렇게 서로가 아구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글씨 쓰는 로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일자를 옛날에 내가 한번 써봤어요. 그냥 그때 뭐 카페에 올리면서 이 그냥 종이에다가 내가 직접 써봤다고. 쓰면은 이 8개 8개 그러니까 4개 4개가 음량으로 해가 쓰면은 이렇게 중첩된 데는 삼각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 이게 색깔이 조금 더 진하잖아요. 딱 포개지니까 이게 정확한 기점을 잡아가 쓴 거다 말이야. 그래서 한일자가 마제잠도 이거는 이제 말 발굽이고 이거는 누의 머리가 돼야 된다. 마제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8현으로 쓰면은 이 8현은 이 곤자 뚫을 곤자 밑으로 쓰더라도 세로로 하더라도 글씨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또 하나는 이렇게 쓴 거를 거꾸로 해놔도 이 마제잠두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정확한 마제잠두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령자로 이렇게 빼보면은 정확한 길령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필법에 있어서도 주먹으로 쓰든 눈 감고 쓰든 이 글씨가 나와야 돼. 8현은 8번을 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 서법도 기능으로 법수가 있게 길을 알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점 찍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한 길게는 3일만 비우면 되고 짧게는 3시간만 비우면 되는데 서해학원에 가봐요. 1년, 2년 뭐 무한정복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구조적으로 꼰대가리로 쓰니까 그런단 말이야. 기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글씨도 구들도 모양 좋다고 해봐야 그 방안 뜨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 놓더라도 방이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돼지 애물 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8형기법으로 한번 써봤어요. 내 회원이 이제 내가 방문하면서 한 장 써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좋아해. 전동차를 좋아하는데 동양에는 뭐 금목수화토 이것이 오행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금숟가락 나무 찻잎 맑은 물 불하로 흙그릇 흙주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행에다 붙여가지고 내가 하나 써갔어. 뭐 괜찮게 썼어요. 8년으로 썼는데 그냥 8년으로 앉아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저녁에 주무시는 방 상량도 내가 직접 이렇게 쓰고 또 저쪽에 무하실 상량도 내가 이 무하실 상량도 내가 썼어요. 그 누가 보더만은 글씨 괜찮게 썼네 그러더라고. 또 뭐 이런 거 잔잔한 글씨 큰 글씨 쓸 줄 알면 작은 글씨는 쉬워. 그 작은 글씨가 친구 집에 가면서 내가 한시를 하나 지어갔다고 그 소담제라고 해가지고 몸세가. 그래서 8현으로 이렇게 그 글씨를 비우든 구두를 비우든 하면은 굉장히 이론이 많아지고 쉽고 하면 할수록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왕이지 반야심경인가 추사 반야심경 몰라도 이 길만 알면은 그대로 뭐 보고 그냥 그리지만은 그 두 번 개체를 하지 말고 8년 8번 점을 찍는 것만 그대로 하면은 그 체본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 연습하면 대가가 될 거 아니에요. 추사체가 어렵지만은 추사체 체본을 갖다 놓고 8년 기법을 기능 길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그리지만은 1년 2년 하다 보면은 능이 나면은 그대로 추사체가 내한테 익히지 버린다고. 그래서 8현의 이론이 참 대단히 좋다.